한국 바이오 산업의 중심이 될 정부의 K-바이오 랩허브 구축 사업에 대전시가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며 본격적인 공모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인력과 기술이 모여 있는 대덕투쿤의 바이오 벤처타운 인근을 부지 후보로 공개하는 한편 전국 유일의 세계 시도 협력 체계 구축안도 제시했습니다. 장석영 기자입니다. 대전 유성구 전민동 대덕연구개발특구의 5만 7천여 제곱미터, 대전 테크노파크 바이오 벤처타운과 한남대학교 대덕캠퍼스 일부를 대전시가 K-바이오 랩허브 부지로 선정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바이오 벤처타운은 입주기간 누적 매출액이 1조 원을 넘어섰고 46개의 바이오 벤처기업을 배출한 우리나라 바이오 벤처의 산실로 2019년에는 전국 최초로 바이오 메디컬 규제 자유특구로 선정됐습니다. 또 한남대 대덕캠퍼스 부지 또한 1990년대 말 14개 바이오 기업이 모여 만든 대덕 바이오 커뮤니티의 발생지로 창업 보육센터를 운영해온 노하우까지 갖췄으며 이미 한남대와도 편입 토지 매입을 위한 업무 협약까지 체결했습니다. 세종과 충남이 대전시의 K-바이오 랩허브 유치에 적극 지원하기로 합의하면서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세계 시도 협력 체계 구축이 대전 유치의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전국에서 12곳이 유치전에 뛰어들 만큼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에 대전과 세종, 충남이 힘을 모으기로 한 겁니다. 바이오 랩허브는 벤처 창업 기업을 육성하는 곳으로 대기업을 앞세운 인천 등 타 시도와 비교해 자생적으로 바이오 벤처 기업이 성장한 대전이 최적지라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랩허브는 스타트업에서 스케일업까지 그거를 지원하는 겁니다. 바이오 산업의 벤처들을 육성하는 그런 것이 랩허브라는 원래 취지에 의하면 대전이 가장 적임지라고. 다만 중기부 평가 항목에는 지역 균형 발전 지수나 비수도권에 대한 인센티브, 최초 제한 지자체에 제공되는 가점 등이 빠졌다는 점은 다소 불리한 측면도 있습니다. 중기부는 오는 21일 현장 평가를 실시하고 7월 초 바로 후보지를 선정할 방침인데 대전시는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총력전을 펼칠 계획입니다. TJB 장석영입니다.